어쩌면 이 폰을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두달 넘도록 구입 추천을 드렸던 모델이고, 품귀매 매장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고, 제 영상을 보시고 각 지역 도처에서 구매를 많이 하신 모델로 알고 있는데요. 단종되기 전에 꼭 구입해야 될 스마트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9년째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오늘 영상은 7월 23일 점심 때 촬영하는 영상이고요. 7월달 현재 제가 아까 확인해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극소수 남아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로 7월달까지 판매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그폰좀 그만 우려먹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혜택이 좋은 걸 어떡해요. 그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저는 제 영상 통해서 특별히 뭐 좋은 혜택이 아니면 이거 사러 와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두 가지 모델만은 사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까지만 이번 달 안으로 만약에 오신다면 타 지역에서 오셔도 괜찮으니까, 좀 영상을 보시고 뽐뿌가 오셨다면 먼저 예약 전화나 문의 문자를 주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좀 너무 고가 제품은 싫고 너무 저가형이나 N 시리즈는 싫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가 256기가는 돼야 되고 램이 8기가는 돼야 된다. 무선 충전도 가능해야 되고 플래그십 모델의 준하는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쭉 썼던 폰들이 주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였다. 이러신 분들은 갤럭시 S23 FE를 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FE라는 단어가 보급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AP의 성능들은 조금 떨어질 순 있지만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을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아쉽게도 SK텔레콤 기계 변경으로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그냥 LG유 플러스나 KT, 알뜰 통신사를 쓰는 고객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 폰캠의 매장에 SK텔레콤으로 통신사 이동을 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29만 9천 원의 가격만 지불한다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금제 가이드도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 요금제면 어떤 요금제도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 스마트폰 요금제도 상관없고요. 어르신들 요금제도 상관없습니다. 만 원대, 2만 원대, 3만 원대 다 상관없고요. 선택 약정 할인까지도 넣어드리기 때문에 자급제품과 비교해서도 수십만 원이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정말 단종 직전입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A 시리즈 중에 가장 끝판왕을 쓰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 나도 사실 폴드나 플립 필요 없고 S 시리즈 그렇게 과한 기능들, 과한 성능들 다못 쓰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핸드폰이 너무 떨어지는 건좀 싫다. 가성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구매하기 좋은 모델이 바로 갤럭시 퀀텀 4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S23 FE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2024년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핸드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엄청 밀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재고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갤럭시 퀀텀 4가요, SK텔레콤 기기 변경은 아닙니다. KT나 LG유 플러스 알뜰 통신사 고객님이 SK텔레콤으로 넘어올 때 스마트폰 요금제, 뭐 금액대는 상관없으니까 어떠한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기계 가격은 99,000원입니다. SE13 FE에 299,000원도 난 비싸다 이런 분들이면 퀀텀 4를 사시면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SE13 FE와 퀀텀 4는 각각 가격이 299,000원, 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자급제품을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택 약정 할인은 희망하시는 1년으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 현금으로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SK텔레콤에 최소 1년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부가 서비스들도 설명드리면, 파손보험하고 마이스마트콜3라고 해서 금액으로 합치면 한 8,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거 한두 달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은 토요일, 일요일 뭐 모두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나를 위한 영상이다, 이제 이 제품 단종되기 전에 꼭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네이버 주소창을 보시고 방문 예약을 하시든가, 상담 문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연락을 드릴 거고요. 아마도 이두 가지 모델은 다음 달부터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8월부터 갤럭시 S24, 24 플러스, 24 울트라, 폴더 6, 플립 6들이 어떠한 할인이 예정되어 있는지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